오, 신기하다. 좋았죠, 여러분?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아는 만큼 더 들리네. 자, 어쨌든 또 문제의 파트 4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곳에 서서. 이게 좀 레전드긴 하죠. 자, 이거 라이브로 또 준비했거든요. 지금 보면 벌써 또 1집 만에 성대가 더 많이 발달했다는 게 느껴져요. 이제는 저음에서도 날라가지도 않아요. 멀리도 돌아. 그리고 이미 성대가 얇아요. 이미 얇아. 계속 가볼게요. 하지만 네가 없는 거 기다려주지 이런 않는 거 것들. 기다려주지. 이런 소리거든요, 이 소리가. 압력이죠. 싸늘한 바람만 이런 가슴은 너무 아까보다 어때요? 훨씬. 물론 그 소리는 아직 남아있어요. 는 남아있어도 가슴은 너무 아픈데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전체적으로 가벼워졌죠. 전체적으로. 너만 향해 왔는데 빛을 따라오던데 이제는 내 자, 보면은 빛을 따라온 건데 소리와 이제는 소리는 다른 소리예요. 다시 들어보세요. 빛을 따라오 빛을 따라온 건데 였던 소리가 2에서는 이제 호흡을 이러면 바뀌어요. 달라요. 그래서 보자. 제 성대에서 지금 소리가 어때요? 빛을 따라온 건데 이제는 내 모든 게 다른 소리인 거예요. 이제는 내 모든 게 사랑에 묻혀 그리고 소리가 아까 3집보다도 더 아까 또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? 더또 조심. 네. 이제는 너는 그죠? 이제는 내 먼저 이제는 내 모든 게 사랑에 묻혀 끝난 거야 가라앉을 배 이런 식으로 가 있어요. 이거는 진짜 타고나지 않은 이상 이런 센스는 없어요. 자,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이런 소리로 이미 왔다라는 건이 사람은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. 너는 이해되셨죠? 딱 계획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야. 그래서 좀 뒤로 가서 들어보면 여러분이 여기를 따라할 때 잘못하는 게 뭐냐면 질러내요. 이게 대부분 다 그래요. 근데 지금 대부분. 잘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. 이기적인 내 방황이 답답했던 내 한번 방황이 해줄 것 같은데. 들어보세요. 그냥 정도만 가지고 부르고 있는 거야. 대신에 표현만 세게. 표현만 무조건 반응. 표현만 세게 하는 거예요. 자꾸 널또 밀었어. 네 마음을 네 맘을 아프게 써, 야! 네 맘을 아프게 써. 그래서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. 세게 안 나니까. 저거는 진짜 강심장이다. 무대에서. 그죠? 듣고 보니 소리가 안 크죠? 제가 오늘 MR컷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. 과하게 안 했어. 왜냐면 반주랑 그 무대 영상까지 다 봐버리잖아요.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. 그죠. 세게 부르는 것처럼. 그래서 MR컷을 준비한 거예요. 다시 이 부분 한번 쭉 들어볼게요. 다시 들어보세요. 세게 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. 다 끝난 거야. 조금씩 가라앉을 배처럼 이제 이기적인 내 방황이 내 방황이 답답했던 내 방황이 자꾸 널또 밀었어 안 날라가게 하려고 네 그죠? 아프겠어 안 해요. 안 한다는 거죠.
아니야 그 소리로 넘어가.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나 어. 근데 이거 잘 다시 들어보면은 나 아가 아니라 나닝 이거야. 어 그러네요. 진성이 아니야. 나닝 거니. 내가 들었을 때 이 라이브 영상에서 생각했던 거는 어. 이제 모든 게 끝났고 나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나 아닌 거니는 나의 모든 걸 어. 보여주겠다고 지르는 건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나는.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어, 있어요. 나닝 어, 그게 아니라 나닝 거니 이거였던 거지 그냥. 어. 어 그러네. 이건 그지 이것마저도 지르지 않았다는 거지. 그러네. 어 진짜 이거는 신세계다. 이거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. 잘 들으셨죠 여러분?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앨범까지 일단 들어봤습니다. 4집까지 들어봤어요. 어 근데 그게 어떻게 두 개 다 되지? 난 안 되는데? 나인 거니 나인 거니 이게 안 돼. 나는 붙는데? 나인 거니 같은 소리야. 와 형 그러면 이 형 지금 이 톤으로 임재범 선배님의 그 그대는 어디에 부르면 거의 뭐 나 아직도 함께 했던 되지 내 필살기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함께 나는 안 돼요. 어 안 돼 진짜 이게 형이니까 되는 거지. 이거 되는 사람 또 있으면 내가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아. 선물 준다 진짜로. 왜냐면 제가 아는 형 중에 준이 형이라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싱어게인 나왔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노래 이렇게 불러요. 어 근데 형이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 소리를 되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준이 형하고 엄청 같이 뭘 해봤어요. 진짜 막걸리도 엄청 먹어보고 술도 담배도 많이 펴봤는데 그게 또 그걸로 네. 또 되는 게 아니네요 이게. 네 그런 개념이야 좀 컨트롤을 다르죠. 좀 해야 되는 거구나. 와. 자 이제 뭐 물론 눈의 꽃이 사실 이 중간 앨범에 있지만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5집이죠. 추억은 사랑을 닮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가 자 누가 들어도 이미 성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끝났다는 게 느껴지죠. 그 예, 여기 성대예요. 아 얘가 이제 완전히 정립이 된 거야. 그래서 사실은 이때 박효신님 목소리도 말하는 소리도 이렇게 말을 해요. 이 소리를 계속 쓰려고 네. 그대가 부네요 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. 내 가슴 안에 그대를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. 좀 이따 얘기할게요. 바람이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은 들어놓고 자 뭐가 달라졌는지 얘기해 드릴게요. 이게 대건이가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신기한 접근일 거야. 네. 성대가 있잖아요. 그죠? 공기가 밑에서 올라오죠. 네.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이 말이 무슨 말인가? 하지마 바보야!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